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캐남입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요 검색 화면에 대해서 화면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컨트롤러 쪽에서 이제 쉐어드 그 프리페런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로컬 스토리지에 접근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이니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shared preference에서 get instance를 이렇게 호출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받아온 값을 보면은 이 값을 넘겨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props라고 하게요. 그다음에 async는 await 되겠죠. 여기에서 이건 되게 사용하기 굉장히 간단한 것은 여기 get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props에서 set 보면 set 하면 불이 있고 double int string 그 다음에 string list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손쉽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setStrings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은 이제 키 값으로 불러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test string이라고 키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키 값에다가 뭐 개발하는 남자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돌아오는 것은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인데 스트링으로 받아서 valu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as string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치 컨트롤러는 서치 쪽에서 일단 임의로 get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find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처음엔 null이에요. 처음에는 저장된 값이 없었기 때문에 null이고요. 이제 다시 호출을 하면 저장을 했기 때문에 개발하는 남자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일단 주석 처리를 해보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개발하는 남자가 찍히죠. 예, 이것은 앱을 종료해서 다시 켜도, 네, 다시 켜서 들어왔었을 때도 이게 데이터가 있는 곳을 보면, 로컬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할 건데, 저희는 스트링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set 여기 스트링 리스트를 쓸 겁니다. 요거는 여기 부분이 어레이로 감싸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사용될 키를 전역으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서치 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뜰때 얘를 불러주시고요. 하고 요는 리스트 다이나믹으로 들어와요. 다이나믹으로 들어오고 여기를 init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init 데이터 이렇게 하고 일단은 없을 거니까요. 없을 경우에는 빈 값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빈 값으로 처리를 하고 화면에서 이 업데이트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rx list 방식으로 하고 string 그다음에 histor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rx list string 그리고 empty global true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rx list를 초기화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obx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는데
대신 리스트를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빈값의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다이나믹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아무리 요 앞에 스트링으로 해준다 해줘도 이렇게 해주면은 다이나믹으로 처리돼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스트링으로 넣어주시면 아 이것은 리스트 스트링의 OBS구나라는 것을 얘네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여기가 만약에 초기 값이 1이다, 2이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 값이 되겠죠. 근데 얘는 여기가 이제 바뀌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면 초기 값이 하나가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리스트에 하나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도 이제 타입을 선언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겁니다. 리스트 타입이고 스트링이고 그다음에 empty 처리를 하고 growable true를 설정하겠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히스토리를 서치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get view 또 유튜브 서치 컨트롤러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죠. OBX로 감싸고요. OBX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를 아까 컨트롤러에 히스토리 랭스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새로 고침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검색 하면은 이렇게 빈 값이 보이죠. 자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남기려면 여기 인풋에다가 글을 작성을 하면 남겨져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타이틀 부분에서 인풋 텍스트 여기에 온 서브밋이라고 있어요. 온 서브밋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밸류가 들어오고요. 이 밸류 값을 컨트롤러에다가 서치라고 하겠습니다. 서치 그다음에 밸류라고 하고요. 서치를 컨트롤러 쪽에서 void 서치 얘는 이제 스트링 값으로 서치 키아 그냥 서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props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얘도 이거를 바깥에서 선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et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치를 넣어주시면 되죠. 근데 지금 리스트니까 요거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는데 저 앞에다가 키를 선언해줘야 되죠. 키는 서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갔다가 개난 저장 저장했지만 화면은 갱신이 안 됐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저장이 됐는데 지금 히스토리를 처리 저기 갱신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기다가 이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 히스토리는 다이나믹 타입인데, 아, 스트링 타입인데,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것을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맵을 돌면서 toString 이렇게 toList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왔죠? 리스트가 지금 널이네요. 지금 키가 다르네요. 지금 키가 다르죠? 키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키를 요 키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걸 좀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개발한 남자 하나가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개남을 등록했는데 개발한 남자잖아요. 이거는 화면에 하드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활용을 하면 스토리에 인덱스 값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개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개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있겠죠, 개발만. 이유는 지금 엎어치기 때문에요. 엎어치고 있기 때문에 서치 값이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스토리를 여기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밸류는 필요 없네요. 아, 히스토리를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히스토리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되죠. add로 서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다시 개남 추가하면 이제 처리가 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와도 두 개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개발이라는 걸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남 넣으면 개발, 개남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중복됐는데, 중복됐으면 하나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자, 그럴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set이라고 해서 스트링을 주고 origin history를 이렇게 하고 addOr을 주고 여기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히스토리에다가는 이 오리지널 히스토리를 투리스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를 여기서 add를 해주고, 그죠? 그러면은 set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중복은 그냥 중복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toList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아, 문제가 있네요. 아, 이게 초기값이 널이라서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 값으로 주면은 이미 중복이 없어져 버리겠죠. 다시 한번 개발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요. 근데 지금 그 히스토리를 업데이트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갱신이 안 됐을 거고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알수 있습니다. 자, 그걸 알려면은 여기다가 까지만 추가를 하면은요. 화면은 갱신이 안 됐죠. 나갔다가 들어오면 개발하느니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거를 수정을 하자마자 바로 갱신 처리를 하려면은 요것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에다가 add all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lis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초기 값이 있는 상태에서 addOr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또 발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개발을 다시 넣어볼게요. 아니, 개발 1이 값을 넣게 되면은 개발 1만 추가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있던 것을 같이 추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초기에 여기는 이제 클리어를 넣어줘야겠죠. 클리어. 그렇게 되면은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번에는 개발 2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개발 2만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셋을 써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드 조금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를 다시 소스 원복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클리어를 쳤고, 예, 여기 히스토리에서 add를 할때 add if라고 있어요. add if를 해서 자 히스토리에 컨테이너를 해서 서치 키가 있으면 없으면 추가를 하는 거죠. 없으면 이 서치 키를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더 간결하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여기다가 개발 2를 넣으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지 않겠죠. 근데 개발 3을 넣으면 예, 추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ared preference를 써서 로컬 스토리지를 다루는 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검색 결과에 따라서 화면을 보여주는 처리가 남았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려면은 이 서치가 됐을 때 서치 유튜브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치 키를 그걸 넘겨주시고 여기를 void string searchKey 하시고 여기는 유튜브 서치 컨트롤 유튜브 리파지토리에서 서치라고 하겠습니다. 서치에 이 키워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인피니티 스크롤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넥스트 페이지 토큰을 일단은 빈값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채널 아이디가 고정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는 저의 그냥 기획적인 부분이죠. 제 메인 홈 화면은 내 페이지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얘를 튜닝을 해도 됩니다. 채널 아이디를 빼버리고 여기에서 채널 아이디를 받게 하고 키워드도 받게 해서 좀더 확장성 있게 서치를 처리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치라고 두고 넥스트 페이지 토큰은 그대로 두고 앞쪽에다가 스트링 서치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서치 키워드. 자, 여기서 채널 아이디는 빼버리고요. 제일 끝에 여기다가 Q라고 해서 쿼리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서치 키워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다른 건뭐 손댈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유튜브 비디오 리절트가 리턴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서치 컨트롤러에서 얘를 받겠죠. 그래서 유튜브 비디오 result 받고 얘는 import await async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print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items의 length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플로터라고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플로터 검색 하시면 10개의 데이터가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왔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를 리액트 방식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RX 리액트 방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얘를 화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BS 해주시고. 자,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도 items라는 것을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시고, 자,
거를 얘는 지워주시고 얘가 여기다가 담기면 되는데 이름이 같죠? 그래서 여기를 from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화면에서 서치 화면 두고 서치 여기에서 자 이제는 여기 OBX를 바깥에서 해주겠습니다. OBX를 여기서 안 해주고 바깥에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컨트롤러에 유튜브 비디오 리절트가 아이템스 밸류의 아이템스가 0보다 크면 비디오 자 여기에 서치 리절트 뷰를 해주시고 자 서치 아니면 서치 히스토리로 해주시면 되겠죠. 빠졌네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자 서치 리절트 뷰가 제가 이거를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도 이게 영상을 찍을 때 몰아서 찍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무튼 이 부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치 싱글 스크롤 뷰로 처리를 하고 컬럼 안에다가 그 이제 화면을 구현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치 리절트 뷰 검색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서치 리스트 리절트 뷰를 보여주고 아닐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검색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면은 그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을 먼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온탭이라고 있어요. 온탭이라는 게 있고 온탭을 했을 때 서치에서 온 서브밋 여기 요거랑 동일하죠. 온 서브밋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이 히스토리에 인덱스로 호출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클릭하면 검색 결과가 될 겁니다. 자, 나갔다가 들어오셔가지고 클릭하면 지금 화면이 빈 껍데기로 나오죠. 자 이렇게 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꽉쇠를 리스트 부분은 리스트 제너레이터로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로 하고 여기는 컨트롤러에 유튜브 비디오 리절트의 아이템 밸류의 아이템스가 만큼 아이템스의 랭스만큼이죠. 랭스만큼 인덱스를 돌면서 return.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홈 부분하고 같아요. 홈 부분에 여기 부분하고 같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여기 부분을 이걸로 바꿔주셔야겠죠. 바꿔주시고 얘는 라이벌 인포트 이렇게 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이게 플러터의 장점이죠. 위젯으로 만들어 놓으면 따로 코딩을 안 해도 동일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붙여 넣기만 하면 바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도 인피니티 스크롤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제일 끝에 도달했을 때 인피니티 스크롤 처리를 하려면 자 이제 홈 컨트롤러 쪽에서 동일하게 했었죠. 자, 여기 서치 부분 동일하게 이제 컨트롤러 넣어주시고요. 이것을 요 비디오 여기 컨트롤러에서 자, 여기랑
홈 컨트롤러랑 이걸 복사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임포트 해주시고 여기서 홈 컨트롤러 다시 보시면 이벤트 부분 있죠? 이벤트 부분에 예, 스크롤 포지션을 체크해가지고 넥스트 페이지로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복사해서 붙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벤트 온 이닛 할 때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이 유튜브 리절트가 아니고 유튜브 비디오 리절트죠. 이렇게 해주시고, 아, 이게 또 오타가 났네요. 오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F, 컨트롤 F를 눌러서 이걸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값을 열어주시면은 바꿔줄 수 있죠. 여기를 리절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시면 아, 오류가 또 나겠죠. 이거를 이 전체 소스에서 키워드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원복하시고 이거를 사용하는 전체 소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검색 쪽으로 열어주셔가지고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넣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으시고 바꿔줄 문구 리절트라고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꿔주시고 그러면은 전체가 싹다 바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여긴 비디오 리절 여기죠. 서치 비디오 요건데 여기서 지금 키워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변수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urrent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search key 넣어주시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됐고요. 지금 요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은 계속 첫 번째 페이지가 반복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next 밸류에 next 페이지 토큰 넣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또 널일 수 있죠. 널일 경우에는 초기 값을 첫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새로 고침. 자, 이렇게 플러터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쭉 내려주시면 다시 페이지가 리로드가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과 동일한 현상이 나왔죠. 페이지가 엎어쳐진 현상이에요. 그거는 바로 요 유튜브 비디오 리절트를 그대로 그냥 넣어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부분은 그때 했던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 요 비디오 리절트는 요거일 거고요. 이렇게죠. 그 다음에 얘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는 지워주시고, 저장, 새로 고침. 클릭, 플러터. 나오고 끝에 가면 다시 또 이제 무한 스크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클릭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유튜브도 나오고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초기에 계획했던 모든 스텝은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구독자분께서 궁금하시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탐색 쪽에서 탐색을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그 카테고리에 클릭했을 때 버튼 내비게이션이 살아있는 채로 하는 아무튼 그런 관련된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아,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다 싶을 때, 추가적인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들,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공유할 때, 그 공유한 부분들이, 기대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셔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